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48명 증가한 총 84,038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44명이며 해외 유입이 4명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4,088명으로 전주 대비 187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77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에 해당하며 전주 대비 75명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 154명, 화성 137명, 평택 124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09명, 우즈베키스탄 99명, 러시아 6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2,6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구 이동 및 가족, 지인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확진자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신속한 검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확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16명입니다. 이는 전주 9명보다 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 2명, 50대 3명, 60대 3명, 70대 5명, 80대 2명, 90대 1명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0명, 1차 접종 완료자는 4명,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증가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 추세 관련입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77%입니다. 이는 전주 71.5% 대비 비하여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9월 2주차부터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 재학 연령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기준 9월 전국 중고등학교 집단 발생 건수는 17건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7월 17건에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대부분 완료한 고3의 경우에는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9월 3주차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1.7명으로 고교 1학년 학생 39.5명, 2학년 32.2명보다 50에서 82%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교 확대로 인한 접촉 빈도 증가, 화장실 등 교내 시설 공동 이용 등이 주요 전파 요인으로 파악되며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실시 등 학교 방역 조치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해 위중증자 및 사망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8월 3주차에 전국의 신규 중증 환자는 247명, 사망자는 54명이었던 반면 9월 3주차에는 전국의 신규 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자는 3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7월 이후 만 18세 이상 위중증 중 백신 미접종자는 76.3%였으며 1차 접종까지 마친 불안정 접종자는 2.5%, 접종 완료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미접종자 66.9%, 접종 완료자는 11.6%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화율은 미접종자는 2.61%, 접종 완료자는 0.6%로 그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23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6%로 1,906개의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2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22일 18시 기준 2,490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7.4%입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1개소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월 22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924만 3,905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77.7%, 경기도 인구 대비 69.4%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538만 3,314명으로 도 인구 대비 40.4%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도내 6,778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가 7건, 사망 사례는 16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18에서 49세 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455만 1,084명 중 41.9%에 해당하는 190만 6,580명이 접종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는 18세 이상 예방접종을 종 미접종자 전체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18시까지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9월 23일 0시 기준 총 3,032명이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 완료 치료 인원은 494명입니다. 14일부터 22일까지 재택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상담 건수는 185건이었으며 28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437명은 격리 해제에 조치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단기 진료를 위해 지난 13일 개소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22일 17시 기준 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22일까지 12명은 퇴소, 1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여 누적 입소자는 총 20명입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